자, 보다 실제적인 우리 회로 지금 요게 커먼 게이트 증폭기죠. 그래서 밑에 이 카런트 미러로 전류 바이어싱을 했죠. 소스 전류를 지금 78K하고 이 G2하고 해서 여기가 카런 소스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10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흘리는 카런 소스를 달아놓고 AC 커플링, 이번에는 AC 커플링을 해서 입력을 소스 쪽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드레인 쪽에서 빼갔죠. 역시 AC 커플링으로 빼갔다. 게이트가 보니까 DC 0V에 딱 게이트가 물려있죠. 서플라이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4007M 모스를 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는 WL은 170에 10마이크론, 요 4007M 모스 모델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걸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C 동작점을 구하려면 우선 이 전류를 구해야 될 텐데, 요 M모스 다이오드하고 78K 플러스 5V 마이너스 5V가 들어서 요 VG2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쪽에 들어오더라도 이 G2 전압은 DC로 유지가 되죠. 적어도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전혀 이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출력으로 나갈 텐데 이 G2 쪽으로는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카런 소스의 요 트랜지스터 M2가 앰프라서 그래요. 증폭기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G2는 DC 전압을 유지한다. 그 DC 전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니까요. 자, 요 전류, 그러니까 요 전류는 우리가 지금 VG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전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세츄레이션 동작을 한다. 그러면 요 ID2라 그래요. ID2는 1분의 1 KP, KP가 52 마이크로암페어 퍼 볼트 스퀘어다. 그 다음에 WL은 170 바이 10인가 그랬죠. 맞나요? 170 마이크론 바이 10 마이크론. 맞군요. KP 이걸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VG2 빼기 스레시홀드 전압이 1.67V였어. 최고. 그래서 이 전류가 이게 흐르니까 지금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사이에 10V가 걸렸죠. 그거는 요 ID2 곱하기 78K 플러스 VG2 이렇게 하면 VG2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VG2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VG2를 어떻게 구하고 ID도 구했다. 그래서 이 대체로 한100마이크로암페어 흘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100마이크로암페어 흘리면 7.8V가 걸리겠죠. 이건 대충 2.2V 빼기 5V 마이너스 2.8V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면 여기 7.8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럼 10V 중에서 2.2V가 여기 걸릴 텐데 VG2는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2.8V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구했는데, 자, 우리가 구한 게 뭔가? 자, 여기 마이너스 5V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8V라고 그랬어요. 요 전류도 마찬가지 100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4볼트가 걸릴 테니까 여기는 1볼트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40K에도 100마이크로암페어가 흘러야 되므로 캐패시터는 오픈이니까 이쪽은 다 0볼트, 0볼트가 되겠죠. 입력도 지금 0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점을 구하면 되네, 요점, 그죠? 요 전압을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트랜지스터가 다 동일한 트랜지스터, 동일한 W-Well을 가지는 트랜지스터이므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모두 동일해요. 모든 트랜지스터가. 왜냐하면 같은 전류를 흘리니까, 그죠?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요 M, 얘를 M2라 그랬나? 얘를 M3라 그러죠. 이 M3를 보면은, M3가 앰프다. 걔가 2.8, 아까 2.2V라 그랬죠. 마이너스 2.8, 빼기 마이너스 5V. 게이트 소스 전압이 2.2V고, 스레시홀드 전압이 1.67. 그럼 0.47V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자, 우리가 구한 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8V,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는 100마이크로암페어, 다 100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VGS가 요 M3 입장에서 보면은 VGS가 2.2V이므로 VGS 빼기 VTH는 0.47이 나온다. 0.47이 아닌가요? 1.67을 빼버리면 얼마지? 2.2 빼기 1.67. 3인가 봐. 0.53인가요? 0.53인가 보다. 우리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0.53V가 나왔다. 이게 모든 트랜지스터에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면은 그게 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은 전류는 여기 우리가 KP라고 쓴 거죠. 게이트 소스 전압만의 식이다. 그래서 세 트랜지스터가 얘가 다 동일하죠. 동일. 세 트랜지스터가 드레인 전류가 동일하므로 W-Well도 동일하고 그래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다 동일해야죠. 근데 요 M1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얘가 소스는 어떤 점인데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마이너스 5V로 가있죠. 왜냐면 서브스트레이트는 most negative potential인 마이너스 5V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M3보다 훨씬 크다. 요건 같은데 스레시홀드 전압이 크니까 VGS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는 0이지만 이게 지금 2.2V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 스레시홀드 전압을 계산을 해야 돼. 우선 요건 시그마 스파이스 결과니까 나중에 보고 우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잘 없군요. 여기서 계산합시다. 자, 우리가 전류도 알고, 근데 요거 스레시홀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의 VGS 값을 구하자면은, 자, 그 VGS 값은 VGS 빼기 VTH는 모두 동일하다. 0.53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더하기 스레시홀드 전압,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을 구해야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요 점의 그라운드에 대한 소스 전압은 마이너스 VGS죠. 뭐 소스 게이트라 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전압이에요. 게이트가 0이고 VGS가 플러스이므로
소스 전압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게 이 백바이어스가 그러면 얘의 VBS, M1의 VBS는 벌크는 마이너스 5V고 소스는 마이너스 VGS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VGS가 자기 백바이어스죠. 얘가 네거티브죠. 백바이어스는 네거티브다. 그 VGS는 5V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J의 스레시홀드 전압식을 쓰면은 자 VTO 1.67 감마가 2.27인가 그래요. 얘가 감마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2πf가 0.92 플러스 VBS. VBS가 이거 마이너스 VBS니까 5 빼기 VGS가 돼야 돼요. 빼기 스퀘어루트 0.92. 0.92. 요게 이제 스레시홀드 식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 식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가 VGS만의 식으로 나오죠. VGS equal 0.53 플러스 1.67 플러스 2.27 감마죠. 스퀘어루트 뭐 이거 다 뭐 5.92 빼기 VGS가 있었죠. 빼기 스퀘어루트 0.92. 그래서 여기서 VGS의 2차식이 나오니까 VGS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큰 VGS를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이건 스파이스에서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3.5V가 나왔다. VGS가 3.5V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트가 0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3.5. 여기는 이건 스파이스구나. 우리가 1V로 계산한 자리는 요거. 우리가 2.8이라고 계산한 자리가 2.8이라고 계산한 자리가 2.86. H 스파이스의 DCOP에서 구했어요. 자, 그래서 DC 동작점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요쪽이 0이라 그랬죠. DC 동작점에서. 따라서 요 캐패시터에는 0.99V가 인가되어 있고 여기도 DC 0이므로 요 캐패시터에는 거꾸로 3.5V가 인가되어 있죠. 그래서 미드밴드 신호를 이렇게 하면은 요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작은 관계로 지금 얘는 전압이 거의 안 변한다. 한번 플러스 방향으로 전압을 약간 높여놨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을 빼버리니까 거의 DC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카플링 캐패시터들은.